잘봐자 <laughs> 분사도 형용사야 자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다시 한번 말할게 분사는 네 형용사다 자 그럼 분사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자 일단 분사라는게 얘들아 나눌 분자야 자 두개로 나뉜다 이게 바로 분사인데 자 분사가 바로 뭐냐면 동사에다가 ing나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pp를 붙여 자 그래서 이 자식들이 뭐가 되는거냐면 바로 형용사가 된다 자 그게 바로 분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 ing, pp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분사고 이 분사가 결국은 뭐다? 그래 맞다. 형용사다. 자 괜찮니?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무리 없이 됐을 거야. 그럼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bark는 그래 짖다지, 맞죠? bark는 누가 머려도 짖다라는 동사야. 그럼 barking은 뭐죠? 짖는이란 뜻이 되는 거다. 자 괜찮니? 한 가지 더 가볼게. 얘들아 excite는 뭐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Excite가 뭐냐 물어보면, 흥미로운, 막 이러고 있어. 얘들아, Excite는 동사야. 흥미로운은 룬. 자, 은이 들어가면 형용사고, <laughs> 자, Excite는 동사로서 흥미를 주다야. 맞죠? 흥미를 주다인데, 자, 그러면, Exciting이 되면 뭐야? 흥미를, 그래, 주는. 맞지? Excite가 흥미를 주다. Exciting은 흥미를 주는. Excited는 흥미를 받는. 자, 이렇게 뜻이 된다는 거지. 자, 괜찮죠? 다시 어, 써드릴게 흥미를 주다라는, 원래는 동사였죠. 맞지? 근데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주는, 흥미를 받는, 이런 형용사가 된다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break는 박살 나다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고쳐볼까? broken으로. 자 그럼 뭐야? 박살 나진, 고장 나진, 형용사가 된다는 거지. 자, A 씨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동사에다가 ing, pp를 붙이면 자 형용사가 된다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같이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분사의 위치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언제나 어떤 문법이든 항상 위치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분사의 위치는 첫 번째 총네 가지가 있다. 그첫 번째 써드릴게. 자 일단은 분사는 ing나 pp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다. 앞에서만 수식하냐? 아니, 뒤에서도 수식을 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수식할 땐 언제냐? INGPP가 혼자 단독으로 한 글자로 쓰였을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데, 자, INGPP가 길어지잖아? 자, 그러면 이 INGPP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자, 자리 두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자, 주어가 나오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동사가 나옵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누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보호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이 보호자리에 누가 나온다? ING나 PP가 나온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INGPP 자리를 우리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에게 감정 형용사로서 감정 형용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INGPP를 물어볼 거야. 자, 맞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보시면, 자,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온다. 자, 타동사가 나오면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에 능수관계를 결정하는 <laughs> INGPP라는 분사를 고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INGPP, INGPP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상당히 이제 어법 이제 선택사항에서 어, 네, 어, 상당히 나오기 좋은 문제인데, <laughs>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보호자리에 INGPP를 물어보냐는 어,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자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면은 ing가 되는 거고 자 주어가 뭔가를 수동적으로 당으면 pp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ing, pp를 쓸래?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 자 그때는 주어는 어떠한 어, ing, pp를 선택하는데 자 주어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자. 오로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가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면은 ing가 되고 목적어가 되면은 pp가 되는 거다. 자 여기 이 개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분사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 흐름을 설명드렸고, 자 이쪽 책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분사는요 동사원형 ing, pp 어, 분사는요 자 동사에서 나왔다. 자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세모, 동사에서 왔다가 나중에 큰 포인트가 될 거야. 자, 뭐뭐 한이라는 표현은 ING로, 당한이라는 표현은 PP로 쓴다. 괜찮지? 자, 근데 이쪽 한번 와봐. 자, 이쪽 한번 와보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 충분히 칸 되죠? 자, 충분히 칸 되죠? 자, 분사. 어, 다시 쓸게. 자, 동사. 자리에 분사를 쓰면 안 된다. 자, 이게 시험에서 엄청난 포인트가 될 거야. 이게 엄청난 포인트가 될 거야. 다시. 자, 우리가 역대 수능 이제 거의 30년 정도 치러지고 있지. 자, 그리고 수능다운 형태를 갖춘 건약 20년 어 25년 정도가 되는데 자, 역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법 포인트가 바로 이거다. 동사 자리에 동사를 써야 되지 분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분사는 <laughs> 자 누가 뭐래도 분사는 얘들아 뭐니까 형용사니까. 자 그러면 엄청나게 쉬운 문장으로 한번 몸한번 풀어보자. 자, the exciting, the book exciting. 틀렸지. 왜? 동사가 없잖아. 그 책은 흥미? 뭐 어째라는 거야? 흥미를 주는 어째라고. 그래, 비동사가 나오고 그 비동사 뒤에보 자리에 ing 라는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 아, exciting book. 뭐야, 내가 흥미를 주는 책.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read가 나오고 exciting은 형용사잖아.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괜찮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ngpp는 어디까지나 분사야. 그래서 보호자리, 비동사자리 뒤에 들어갈 수 있고. 자, 무슨 말이야? 여기 와봐. 제가 말씀드렸잖아. 비동사 뒤에 ingpp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지금 이 말씀이야. 자, 그리고 명사 앞에, 자, 명사 앞에, 자,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거잖아. 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맞죠? 자,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가볼게. 자, 이쪽은 문장의 확장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써보세요. 자, 문장의 확장. 자,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잘 따라와봐. 자,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자, 이 자식이 형용사로 쓰이긴 하지만, 동사에서 온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목 목적나 보호를 또 꼴에 가지고 올수 있어 이 새끼 뭐야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자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 원래 동사라고 목적어나 보호를 가지고 온대 그리고 꼴에 원래는 동사라고 이 자식 뭐야 부사의 수식까지 봤는데 자 한번 가볼게 He has a friend 자 그는 친구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끊어봐 자 있다 친구 얘들아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그렇지 배우는 친구지 오케이 배우는 여기까지가 분사는 괜찮아 자 근데 분사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French라는 목적어 하나 더 가지고 왔다. 자 괜찮지? 자 뭐야 이 새끼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뒤에 목적어 하나 가지고 올수 있네. 이거 할수 이거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the singer feeling tense couldn't stand well. 그렇지 그 가수인데 긴장감을 느끼는 긴장감을 느끼는 오케이 이 새끼 분산 거 이에 대해. 자 근데 분산돼 이 새끼 아직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이번엔 보호 새끼 가지고 왔네. 자 괜찮지? 다시 한 번, 자 분사는 어디까지나 형용상건 맞아. 하지만 아직까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나 보를 가지고 올수 있다. 자 괜찮지? 긴장감을 느끼는 그 가수님은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대. 자 괜찮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부사의 성, 어,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잘 봐. 그 여자는 내 누나인데, 그 여자는 이다야, 내 누나야. 여기까지 다알잖아 근데 그 여자인데 어떤 여자야? 걷는 여자지. 오케이. 여기가 분사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걸어? 그래. 빠르게 걷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수식을 해 줘? 그렇지. 부사가 수식을 해 주는 거지. 오, 형용사. 어, 분사. 누가 수식한다? 그래. 당연히 부사가 수식을 한다. 어, 쌤. 부사면은 뭐 패스트리 아니에요? 페스트리. 패스틀리? 그러 그래, 페스트리는 부사 아니야. 페스트리는 페스트리 부사 아니고. 자, 페스트가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은 거다. 알겠지?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한번 이야기 더해 볼게. 어.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 자 보시면, d o c g o r speaking slow, slowly. It's my sister. 그 여잔데 그 소년데 말 느리게 하는 소녀 내 여동생이야. 자 말하는 오케이 분사 괜찮네 자 형용사 맞죠 자 그런데 느린 말하기야 느리게 말하기야 오 분사니까 누가 꾸며줘 오케이 부사가 꾸며준다 이 li가 들어간 부사가 꾸며준다 지금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괜찮지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분자 <laughs> 어. 분사가 주격 보이거나 목적격 보일 경우 주어 보 또는 목적어 보가 호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 수동 관계면 과거분사가 와야 된다. 자, 좀 이쪽으로 와 주세요. 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보호 자리에 ingpp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 자리 ingpp. 자, 여기는 ingpp 누가 결정한다? 그래 주어가 결정한다. 자, 여기는 ingpp 누가 결정한다? 그래 목적어가 결정한다. 잘 따라와 봐. 자, the lecture on origin. 자,